공원 집이죠, 그죠? 나라라 해도 어떤 장소. 그러니까 공원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궁. 성은 원래 기본 자기 자리는 있지만은 해마다 돈다. 우리가 별자리가 겨울 별자리, 여름 별자리, 다 별자리 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나 원래 내 별자리는 이 별자리 딱 있다. 이 별자리가 가을에는 어디로 가고 여름에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낙서에서 일을 하는데 일백수승하는데 이게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감. 일감. 이게 구둥이감이잖아요. 일감. 그 다음에 이 일감, 이곤, 삼, 진, 사, 손, 사, 손. 이 공손한 손자예요. 이거 우레진 자고, 삼진. 그 다음에, 오, 이건 중궁, 오, 중, 육, 근, 칠, 팔, 간, 어긋날 간자, 거칠 간자, 그 다음에 구리, 구리, 일단 요 궁이니까 궁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거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넌 생각 안 하시면 너무 많더라고요. 봄, 여름, 계절 있잖아요. 가을, 겨울. 그러니까 춘, 하, 추, 동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겨울은 우리가 겨울 동자를 쓰죠. 여름은 하자를 쓰고, 가을은 추자를 쓰고, 봄은 춘자를 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이게 이분이지라 그래요. 춘분, 추분, 동지, 하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그 12 지지를 안 붙여봅시다. 그러면은, 겨울이니까 당연히 해, 해가 들어가고, 자가 들어가고, 축이고, 인이고,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이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항상 여 진술축미, 축진 미술이 들어가는 데는 변하는 데다, 변하는 데다. 제일 큰 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한 계절이 끝나고, 한 해가 끝나고, 한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큰 변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우리가 구성상위로는 변화, 변동, 아버지 구문 상속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간토죠. 토, 오왕토, 이곤토, 뭐 지축이 27점 뭐 5도로 비롯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자, 토 뭐야? 토는 땅이잖아요. 땅. 근데 실간산, 산의 땅이니까 큰 땅. 그러니까 큰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또는 그냥 일반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토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작은 건물. 우리가 작은 건물은 기본적으로 몇 층 이하인지 아시죠? 5층 이하를 작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이 되면은 큰 건물. 그러니까 내 건물 하나 있다고 자랑하려면 5층 이상 돼야 돼. 한 7층이나 돼야 안에 건물할 때 해야지. 한 3층 해놔놓고 내 건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플러스 하나 더 할게요. 이걸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여기 원을 하나 넣어보세요. 원을. 원을 쭉 꺼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쪽은 양. 이쪽은 음. 양음으로 나눴을 때 여기 동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8개를 했잖아요. 일근천, 이태택, 사미화,
사지를 내.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대가 있는데 이걸 이 기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주역에서는 소승계 일단 이 개가 이루어진 걸 소승계라 그러고 이게 두 개 겹친 걸 대승계. 일근 천에 뭐 이게 와든 뭐가 와든 두 개 겹치면 여섯 개 이걸 대승계 대승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효. 그래서 우리가 그 8개를 알면은 뭐 육효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쉽게 넘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섯 개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우리 구승화에서 일명성, 심명성을 이제 뽑아야 돼요. 그럼 일명성, 심명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가 동지가 되면은 일양이 희생한다 해가지고 해가 되면은 여기가 해는 괴로 표시하면은 여섯 개의 음이에요. 음 여섯 개. 하나, 둘, 그러면 숫자를 세어보면 열두 개죠. 이 대지자죠. 대지 직곡지가 열두 개라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론상으로 대지 직곡지 열두 개래요. 그, 자, 음에서, 자, 항상 가면서 이제 일양이 나옵니다. 일양. 일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축 가면은 우리가 자가 되면 일양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 처음에 자시가 되면 하늘 이런 데 가지고 천개 의자 천 하늘 천자 열개자 자시에 하늘 일린다. 그래서 자시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축 축은 여기 이제 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벽 축 천개 개벽 지벽 축 이것도 벽자도 열릴 벽자예요. 지벽 축 땅이 열린다. 이 땅이 열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양이 이제 세 개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봄을 삼양지질, 삼양. 양이 세 개 돼서 삼양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죠. 보면은 양이 하나, 양이 둘, 양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하늘, 땅, 사람. 사람은 이제 만물을 대표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그 인생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 인생의 사람은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 모든 동물이 생겨나고 깨어난다 보시면 돼요. 인생은 그래서 새벽에 교회 새벽기도 절에 새벽에 도랑 다 이 시간에 합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이 깨는 자 그다음에 묘에 가면은 양이 이제 네 개가 나와요. 자 진에 가면은 양이 다섯 개가 나와요. 사에 가면은 양이 여섯 개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양이 가득 찼으면은 항상 음양은 변하는. 양이 가득 차면은 다시 음이. 오에 가면 이제 음이 이제 하나 생겨요. 그 우리가 이제 하지. 동지와 하지 차이는 뭐예요? 동지는 밤이 제일 긴 시간. 하지는 낮이 제일 긴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이 하나 생기고. 여 이제 미에 가면은 자, 음이 두 개, 양이 네 개.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에 가면은 음이 세 개, 양이 세 개. 유에 가면은 음이 네 개, 양이 두 개. 술에 가면은 음이 다섯 개, 양이 하나. 이거 가만 보세요. 나무에 마지막 이제 그 나뭇잎이 달린 형상이에요. 수러리.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열두 개를 갖다가 이 개를 12몇 개 12 계절계라 계절계 계절계라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양이 이렇게 올라와죠. 그 다음에 음이 이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가 본명성 월명성 일명성 심명성 할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양둔 음둔 양둔 양둔은 순행을 하고 음둔은 역행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일명성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일명성은 동지와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갑자일, 60갑자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한 갑자죠. 제일 가까운 갑자일부터 일백수성, 이억토성, 삼백무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음도는 거꾸로니까 구부터 구자화성, 팔백토성, 칠백금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고 나중에 우리가 월명성 어떻게 뽑고 일명성 어떻게 뽑는데 그냥 알면 이해가 안 돼. 아, 이런 식으로 음양의 어떤 아, 흐름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아까 태극돌을 그렸는데 양이 좀 떠올랐다가 엄으로 싹 돌아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